사나운 급류가 흐르는 콩고강. 마게니아족은 몇백 년 전부터 목숨을 걸고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와게니아족 조상들이 물살이 거친 이곳에서 찾은 어업 방식은 나무 지지대와 통발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나무 지지대와 통발은 농부들의 토지와 같아서 집안 대대로 상속되는데요. 관리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대여섯 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단단히 동염했던 매듭을 풀고 통발 끝을 확인해 봅니다. 아, 물고기가 있네요. 재밌게도 잡은 물고기를 입안에 무는데요. 거센 물살 속에서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안전하기 때문에 입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은 건기라 수확이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꽤 많이 잡혔습니다. 고양이의 수염이 있어 일명 캣핏이라 부르는 이 물고기는 콩고강에서 잡히는 대형 어종입니다. 바구니가 무거우면 발걸음이 가볍죠. 아버지가 잡아온 작은 물고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곱 명의 아이들이 나서서 손질을 합니다. 물고기 내장을 빼내는 일이 소꿉놀이 마냥 재미있나 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꼼꼼하고 확실합니다. 어부를 행복하게 했던 커다란 물고기들은 부인이 담당합니다. 큰 물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주는 상품이니까요. 냉장고가 없는 와게니아족은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 물고기가 상하지 않게 손질하는 비법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예로부터 와게니아족은 잡아온 물고기에 연기를 쓰는 훈제법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도 보관할 수 있었답니다. 연기를 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비린내도 제거되기 때문에 최소 6시간 이상 훈제를 해야 한다는데요. 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보존 방법입니다. 우리의 반건조 생선과 비슷해 보이네요. 아이들이 손질을 끝낸 작은 물고기들은 바나나 잎에 넣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양념은 딱 한 가지라는데요. 줄기를 이용해 바나나 잎을 잘 감싼 뒤 불 속에 넣어두고 서서히 익히면 된다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니 어느새 다 익었나 봅니다. 이것이 일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할 오늘의 만찬. 도톰하게 사려오는 생선도 몇 조각 있네요. 고구마와 비슷한 카사바 나무 뿌리와 바나나를 섞어 인절미처럼 쫄깃쫄깃하게 만든 푸푸를 곁들여 먹습니다. 다음 날, 갈라진 나무 사이에 단단한 나무를 끼우고 네다섯 명의 남자들이 힘을 주어 둥그렇게 휩니다.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는데 콩고강의 수량이 많아지고 물살이 거세지면서 타이거피쉬 같은 몸집이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려면 좀 더 크고 튼튼한 통발이 필요하답니다. 물속에 6개월 이상 담궈둬야 하기 때문에 물에 강한 나무와 줄기를 엮어 만들죠. 나팔꽃 모양의 이 통발은 모세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세바는 물살이 센 강의 중앙에 설치하려고
나무 지지대도 2m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라야 타이거 피쉬를 잘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통발 설치도 쉽지 않죠. 사나운 물살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네요. 급류에 밀리지 않게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가 통발 설치를 돕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원래 탄자니아의 숲에서 살았답니다. 전쟁 때문에 계속 이주를 하다가 콩고강에 터를 잡은 것이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와게니아족이 급류를 선택한 건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타이거 피쉬가 와줄까요? 평소보다 일찍 통발을 건져 올립니다. 물살이 거센 강의 안쪽에 새로 설치한 통발에 뭔가 걸린 것 같다는데요. 기대감에 제작진도 함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발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올해의 첫 번째 타이거 피쉬가 잡혔을까요? 꽤나 묵직해 보이는 것이 뭔가 잡히긴 잡혔나 본데요. 통발 사이로 보이는 커다란 물고기. 비늘도 거대한 걸 보니 자꾸만 타이거 피쉬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처음으로 잡은 타이거 피쉬입니다. 커다란 타이거 피쉬는 무려 80kg 이상 나가기도 한다는데 오늘은 90cm 정도에 만족해야겠습니다. 타이거 피쉬는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까지 공격하는 강의 괴물로 불리지만 와게니아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첫 번째 타이거 피쉬를 꽤 큰 녀석으로 잡았으니 이번 시즌에는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